요리 고수는 약밥을 한다. 우리 임경숙 7언니, 사랑하는 나의 언니와 함께 약밥을 배워보려고 해요. 쇽쇽 썰어볼까? 요리 큐! 팥쇽쇽, 고추쇽쇽, 김치쇽쇽, 양파쇽쇽, 감자쇽쇽, 호박쇽쇽,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수다쇽쇽, 기분 좋아 쇽쇽쇽쇽 쇽쇽 쇽쇽 쇽. 아니, 약밥은 왜 약밥이란 말을 할까? 약밥은 옛날에 이제 꿀 같은 게 괴잖아. 그러니까 이제 꿀이 이제 약으로도 막 썼으니까 약밥이라고 불리고. 약가도 그 꿀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약가라고 불리잖아. 아, 약가도 꿀이 들어가서. 꿀이 좀 옛날엔 꿀단지에서 언니 우리가 벽장에다가 꿀 놓고 한 입씩 먹다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뒤지게 맞고. 그랬지. 그러니까 저 경에 말이야. 꿀 엄마가 선발에 얹어놓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벽장. 어, 나를 밟고서 예를 들어서 딱 그 꿀단지가 터서 깨진 거 아니야. 내 떠내. 언니를 엎어놓고 올라간 거야? 올라갔지. 벽장에? 어, 내리라 그러다. 빼져가지고 도망갔잖아. 매니저 얼굴 좀 비춰봐라서 언니, 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오늘은 약밥을 만들어 보는데 언니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얘기해 줘봐. 이게 해바라기씨. 요거는 호박씨 깐다리잖아 뒤에서. 요거 건포도 크림베리 호두 그 다음에 대추. 자, 밤도 있잖아. 오, 밤도 들어가고. 흑설탕. 이 약밥엔 꼭 콜설탕이 생명이지 거의. 간장이야 언니? 간장도 그래. 또 들어가는구나. 요건 참기름, 계피가루가 또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요건 소금이야. 살짝 들어갑니다. 요건 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밤을 이렇게 제일 많이 넣는 거니? 밤을 좀 많이 넣어야 맛있지. 어떻게 썰어줄까? 밤 여기 그냥 반씩 내. 캄캄한 밤 밤이었어요. 자, 밤바라밤밤밤밤밤바라밤밤밤. 언니가 깐 거 이거? 그래. 야, 밤새 밤 깠어? 밤새 안 까고 낮에 깠어. 언니는 저기 요리 고수의 별을 몇 개, 스스로 별이 몇 개라 생각해? 나는 스스로 별을 다섯 개라 생각해. 자, 이거 밥솥에다가 요거 대추물 달인 거. 아, 대추를 그냥 끓였대요. 고명으로다 쓸거 있고 누를 거 있으면 씨가 나오고 띵 거 이런 걸 갖다 끓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부 쓰려고 좀 많이 끓였지. 딴 집에도 약밥할 때 대추물로 해? 안 하지? 아니, 안 하지. 아, 그럼 우리 임경숙 고수의 비법은 대추 삶은 물을 물로 쓴다. 밥물을 쓴다. 약밥이 명나라에서 온 거야. 와, 공부를 얼마나 명나라. 약밥이 꽉 잡네. 맛있어.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하고 왕비하고 같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서 사는데 그 왕비가 이제 왕을 이제 그 시엘라 했던 거야. 갖다 죽이려고. 지금 6시간이야. 그걸 그래? 까마귀가 와서 귀에다 대고 전해줬대. 당신을 죽일라니까 저기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그 죽음을 오면 한 거야, 이제. 까마귀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곡식을 섞어가지고 그 까마귀한테 맨날 뿌려줬대. 그게 바로 약밥의 유래래. 고마워서 네? 까마귀한테? 그 여기 옷을 이런 거를 알았어? 뭐 옛날부터 다 들었지. 모르는 게 없는 게 우리 바로 임경숙 언니. 찹쌀 요거 6컵이 한 우린 조금 많이 했어. 6컵을 불 컸어. 불 꺼서 건져놨던 거야. 물에다가 잠깐 불을 걸었다가 1시간만 불 끄면 돼. 오직 맵쌀은 안 들어가고 찹쌀만 들어갑니다. 이게 불 커야지만 더 부드럽고 찰져. 여기 넣고 대추물을 우리는 뭐 왜 건강한 거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비타민C가 대추가 엄청 높대잖아. 밥물하고 똑같이 맞춰 언니? 아니 조금 덜 해야지. 아, 밥물은 손등까지 오지만 이건 손등까지 안 와요. 손 3마디 정도에 오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밥물을 넣습니다. 뭐 밤을 넣어주세요. 밤을 넣어드리겠게요. 우린 밤을 좀 좋아하니까 많이 넣었어요. 밤바라밤밤밤밤밤밤밤 밤을 좋아했어. 흑설탕. 설탕 몇 숟갈 넣을까요? 꿀 들어가니까 한 3스푼? 3스푼, 4스푼. 한 4스푼 정도. 이 주방 넣자. 호박씨. 이거 시골에서 언니 우리 엄마가 호박하고 나서 2스푼. 이거 까먹었던 생각난다. 해바라기씨. 2스푼. 요거 호두. 요것도 한 2스푼. 견과류가 진짜 좋은 거야. 요거는 이따가 넣어. 지금 넣으면 안 돼. 네. 대충 넣어요. 대충 한 2스푼 정도 넣어요. 요 간장이 요게 종이컵을 하나거든. 5개. 6, 8개 될 것 같아. 아니야. 난 동료이가 맨날 그럴 때 엄마는 왜 거짓말을 해. 엄마들은 그냥 대충 한다니까. 소금은 한 적당하게. 한 꼬집이라고 생각해.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맛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참기름 일단 한 스푼만 넣고 이따 더 넣어야 되니까 2스푼 이렇게 넣을 거야. 참기름 2스푼 넣어요. 시나몬, 계피가루. 계피가루 반 스푼 정도 된다. 반 스푼. 향이. 야, 시나몬. 아빠는 아침마다 시나몬을 먹는데 토마토에다 왜 뿌려 먹는지 몰라. 자, 여기다 밥에다가 올려 앉혀요 밥을. 자, 이렇게 우선은 일반으로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아, 그냥 백미 밥 그냥 밥 받듯이 하면 돼. 고압으로. 고압. 호박씨 좀 맛있어. 이모는 해주지만 엄마는 사와서 엄마가 했다고 맨날. 너 진짜 여기 편집해라 너. 임유숙이 맛살린 갈비우가 있어서 거기다가 양념을 더했지. 들기름만 더 넣으면 돼 우리는.
즐기는 매니아잖아. 자, 약밥이 이제 다 됐잖아, 언니. 열어봅시다. 짠짠짠. 우! 대박이다. 야,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거 케이크 같다, 이거. 그렇지, 약밥이 케이크지. 그러니까 동양식 케이크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와, 야, 이거 좀 봐. 여기 이제 여기다가 참기름도 넣고, 잣도 넣고. 아, 잣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모를까봐 이렇게 이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넣어야 돼. 건포도, 크림베리. 불어서 좀 이게 틈으로 버리고 맛이 떨어지고 그런다, 오케이. 이거지. 그리고 요거 참기름. 오, 야, 이거 좀 봐. 한 뭐, 서너 스푼 그냥 막 넣어. 더 많이 넣어도 돼, 솔직히. 꿀. 야, 이러니까 약밥이네. 이게. 살살 이게 종이컵으로 한 컵이었거든. 종이컵 한 컵. 한 오. 한 오야. 종이컵 한 컵. 이제 섞어주세요. 요리 셰프님은 자격증이 있다고요? 자격증이 있어요. 어떤 자격증입니까? 우리 식구들이 인정해준 자격증이지. 아, 가족들, 언니네 가족들. 그렇지. 이렇게 해갖고. 아직 지금 아직 안 되고. 제가 일로도 한 5분만. 제가 일로? 제가 그냥 먹어도 되지 않아, 원래? 근데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제가요. 5분 뒤에 봐요. 10분. 명절 때 언니 우리 오손도손 맨날 엄마랑 송편도 만들었지. 그치. 또 기정떡도 해먹었지. 기정떡이라면 술떡이잖아. 어, 술떡이지. 그래. 부침개는 배추전 같은 거 했지. 이렇게 제사 지낸다고 했는데. 그렇지. 배추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6남매가 이제 결혼해서 다 모여서 밥 해먹고 그런 생각이 나네. 우리 애기들 와 있어요. 우리 혜나 잠깐 고 있어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혜나. 아이고 혜나. 우리 애기도 놀러 왔어요. 명절 때. 놀러 왔어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우리 김동영하고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슈가님들. 우리 조카선요. 너무 예쁘죠. 빈 떨어지네. 빈 떨어져. 이렇게 이쁜 애기가 어딨어요. 막 동동동동동동동. 동동동동동동. 우리 혜나. 이름이 혜나예요. 이혜나. 사랑해나 뭐해나 더 이제 제가 열을 해서 이제 네. 완성입니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대박. 이야 진짜 여기는 썰었다는 걸 봤다 그랬잖아. 우리도 틀에다 할 거야. 해기는 틀에다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난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예쁘게 여기 식으면 또 꼬들꼬들 맛있어진다. 여기다 또 여기다 고명을 올릴 거니까. 예년에는 네모난 틀이 없어가지고 옷 내복 상자 같은데 언니 눌러놓고 그랬던 생각이 난다. 맞아. 어느 날 한 번은 비누깍 상자에 나가지고 비누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었잖아. 한입 먹고 와 그랬잖아. 엄마한테 혼났잖아. 엄마는 음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데 니들이 지금 어디다가 담았냐고 막 혼났어. 잣도 얹고 또 예쁘게도 얹어도 돼. 안 얹어도 되지만 예쁘게. 아 세상에 하나씩 이렇게 정성. 음식은 정성이구나. 여기다가도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네모나게 나오는 거다, 이모. 이런 데도 퍼놓고 나중에 이게 식으면 딱 네모나게 딱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퍼가지고 이제 가만 놔두면 저절로 눌러놔야 되는 거지, 언니.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누르면 돼. 저기다 위에 저 세워가지고. 우리 김학래 씨는 이런 게 해주면 차에서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바쁠 때 먹으면 아주 든든하다고 하더라고. 일단 이제 고명을 얹으세요. 네, 고명을 이렇게. 얹어드릴게요. 네. 오, 진짜 이게 서양 케이크 같은 종류네. 라이스 케이크, 라이스. 장금이 언니의 약밥이 완성됐네요. 영양밥, 거의 영양밥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도 좋고 식사로도 좋겠어, 언니. 이렇게 담아도 되고 이렇게 남는 거는 언니 나중에 썰어서 먹으면 네모나게 납작납작하게 되는 거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약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야 애기 좀 애기 데려와봐. 애기 좀 맛있네. 시간님들은 꼭 따라서 해보세요. 자 너무 맛있어. 설탕 넣어도 달지가 않으면서 달지 않게 제가 찹쌀 그 밥과 배추 향이 아까 물을 벗잖아. 쫙 어우러지지. 너무 맛있어. 애기 좀만 줘봐. 우리 애기 한 집 나가면 더 맛있어. 여기 보면서 어때요? 어때요? 끝내줘요. 이렇게 맛있는 건 없습니다. 꼭 만들어 드세요. 돌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먹어요. 아무리 먹어도 얘는 질리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여기도 있잖아. 잣도 있고 배추도 있고 뭐 씨, 견과류가 다 있어서 진짜 환상 끝내주기 맛있어요. 맛있어. 주걱으로도 먹어. 어우 진짜 너무 맛있어. 주걱으로도 먹어.
내가 놀부야?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손녀들 왔고 손님들 왔을 때 약밥과 뭐 식혜나 이런 거 드시면서 이렇게 애기들하고 오손도손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혜나야 그치? 네? 자 우리 슈가님들 저 이렇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으니까 꼭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대충을 안 넣고 그냥 해도 괜찮아요. 언니 우리 인사하자. 즐거운 명절 잘 지세요. 네 즐거운 명절 잘 쉬세요. 안녕. 쉽게 해내지